일 때문에 초청 예정이었던 길드에 내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다. 근데 키라가 연합군의 에이스라고 하는데 얘들은 왜 소식을 모르지? 소문이 안 퍼지나? 뭔가 영웅이나 에이스급은 알아서 소문이 퍼지기 마련인데 얘들만 모르는 건가? 거의 대가리가 없네. 조립하다만 먹일 수 있지. 자포츠의 신형인 게이츠 처음 들어보네. 프레아 레벨. 드레드노트. 이 기체가 드레드노트인가 보네. 머리는 어디다 팔아먹었어 이거. 덴마크가 찍힌 모든슈트 서펀트 팀. 유라시아에서도 교훈 모빌슈트를 개발해 성공했다. 그것을 실험 운용할 파일럿. 아, 좌천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 것 같네. 그냥 코디네이터도 아니고 슈퍼 코디네이터? 뭐 땜시? 뭐가 특별한 거지 이 녀석? 띠용. 딱 봐도 건담인데 생긴 게. 얘네 핵으로 움직이네. 시드 쪽 애들은 다 핵이었잖아. 뉴클리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드레드노트가 용감한 사람이란 뜻인가? 그 전함 이름 드레드노트. 그 옛날 1차 세계대전 배? 그게 드레드노트 이름 붙지 않았나? 그 배 종류? 이게 같은 뜻인가? 엄마가 떡장이랑 화력으로 맨날 앞에서 싸워서 드레드노트라서 용감한 사람 뭐 그렇게 된 건가? 뉴트론 제모. 드레드, 두려움, 노트, 없음. 뭐야, 데스노트는 그러면 죽음이 없다 뭐 그런 거요? 아니, 아닌데 그 노트는 그 노트가 아닌가? 죽음의 책?
뉴트론 제모 캔슬러. 동료가 생겼습니다. 여긴 비우주니까 뭐 그러려니 해야지. 얘는 어떻게 용병 집단에 들어온 거지? 그냥 허드렛 일 하는 애야? 아니면 파일럿이야? 결국 이거 핵의 그거 구동이 핵이니까 터뜨리면 핵폭발 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애들이 지금 주저하는 거 아닌가? 그거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영화에 보면은 그것도 핵으로 돼 있어가지고 터뜨리잖아. 왜 이번에는 이걸 두고 싸우는 중인가? 오 뭐야 이거. 어 이거 뭐 아까 그 로잉 그린 머시기 그건가? 이거 뭐 전함포 달아놓은거? 블루프레임. 우연히 발견한 함사에서 건담이 튀어나오고 또 물어보네? 뭐 양아치네 이거. 일단 패고 보는데? ミューレ・リュミエール、 こいつはビームだろうが 実体弾だろうが 破ることは不可能だ。 이라이자가 격파당하지 않고 카나다를 격파. 하이페리온 건다 알뮬의 루미에르 전개 상태. 뭐야 이게. 모든 무장의 데미지가 6000 이하일 때 미워와? 예명하고 있네.
슈퍼 코디네이터의 실패자? 수비치, 반응치, 각성치 플러스 20. 자신의 캐릭터에 조립된 스테이스 보정 효과를 1.3으로 만든다. 만들다 만 거야? 왜 이래 이거? 보자. 어씨 뭐야 얘 무서워. 호구대인데? 싸보면 알겠지? 무다다. 아까からは打てる. 絶好の 攻撃 포인트다. 기간 기간 기간. こいつを破ることは不可能だ. 저런 거 내보고 어떻게 해야 돼? 뭐 트릭이 있나? 네. 어, 이거 봐라. 강담은 俺の 기대だけ あればいい. 야, 언제 펼쳤어? 기간, 기간, 기간. 시사기 게임하네. 혹시 뭐 그거 지원 공격 이런 걸로 잡아야 되나? 어 아닌데. 뭐지? 뭘로 잡으라는 거지? 6천 이하를 생각나는데. 뭐가 약점인 거지? 근접 공격으로 풀어야 되나? 블루프레임은 사마나도니 터메라레. 뭐 아닌데? 俺の ハイペリオン이 가라우 모로카. 이가스카. 뭐가? 사폰토 테일의 아이템을 쓸 つもりか? 뭐지? 얘가 힌트인가? 왜 인마가 격파 당하지 않고 카메라를 켰을까? 뭐가 있길래? 오토바스 모르겠는데. 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버팀 낸구나. 뭐야, 이 조르잖아, 이거. 몇 턴 못 가네? 방어. 이러면 쉽지. 가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할 수도 없지. 담아래.
こんなことでハイペリオンは負けはしない。 俺の勝ちだ。 フォルファントリー最大出力。 発射。 신규 이득이야. 괜찮아. 약간 이득이 날そうだな. 약간 이득 봤어. 다음 턴에 때려드리겠는데? 한테 맞아. 미엔비어 조전. 시카게루. 기사마のような 자코가 오레니 가나우と思うな. 그렇지. 난 믿고 있었다고. 연기 공격 안 되나? 이 타이밍인가 돌았다. 야를 수가 나이. 勝利することだけでその存在が許される。決める。 아이고 아파라. 메모리. 雑魚の分際でこれで終わりではない。俺は何度でも這い上がってやる。敵の撃破を確認。 まだ終わりではない。ミッションを続行する。 챌린지 달성. 긴급 사태. 일단 지켰네. 한번. 얘는 다 하네. 머리도 좋아요. 단위상 지향성 광파방이나? 아메노미 하시라. 오잉? 다시 나왔네. 플랜트와 지구연의 싸움은 곧 끝난다. 이기는 건 연하.
맨 어부지리를 노리겠다는 거네. 펜트테일의 대표로 뭐야 이 여자야? 아니지 남자죠. 갑자가 조수바가 잘생겼다. 비디오 메일이 도착했다. 퍼스트 무병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우리 정보부가 자프트군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일부를 해독했더니 자프트의 신기술에 대한 재밌는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엔진 탑재 모듈 슈트를 대체하여 물론 그게 존재한다는 건 뉴트론 재물을 무력화하는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다. 와서 광기인데? 또 자프트야? 응? 그쪽에서 소재하고 있는 우리군의 모빌 슈트를 넘겨라. 뭐지? 아까 드레드노트 그거 얘기하는 건가? 아, 자프트 군에서 정규 경로로 반출된 게 아니라서. 노란색 기체는 대대로 잘 죽는데 왜 색깔이 적어야 저 오렌지. 이번 미션은 쉬워 보이는데? 어차피 전부 색기체인데 색기체 성능이나 시험하면 되나? 프레야가 진을 세기 격파. 응? 뭐야? 드레드노트 건담에 대가리만 바꿔끼는 거네? 이씨. 임시로? 운명의 아이. 지원 방어 시 데미지 마이너스. 각성 60. 드레노트 건담의 계기. 지구로 운송하던 두부 유닛을 용병부대 서펜트 테레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를 대신해 게이츠의 두부를 장착한 모습. 뉴트론 제거 캔슬러를 잃어버린 상태라 핵엔진을 쓸 수 없어 통상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페이지 시프트 장갑을 해제한 상태로 운영했다.
또한 마찬가지로 원격 유도병장 프리스티스 빔리머의 삶으로 제한됐다. 덧붙여 두부 유닛의 이어서 펜트테일에서 반환했다. 레벨업을 8업을 해야 되네? 와, 환장하네 이거. 8업을 해야 다음 기체가 나와? 뭔지 모르겠다만. 일단 스펙이 상이네. 밥 없애? 코리아가 지는 세계력파. 에피온. 이쪽 기체는 전부 철출창인가? 아, 철출창인가? 새로 뽑았고. 이건 파일럿이 새거고. 새거. 리본즈. 다 새거네? 아, 얘가 잡아야 되지. 양념만 쳐놓고 얘가 잡으라고 해야겠다. 빔소드. 빔소드 최대 출력. 히트로드. 하나씩 보죠. 私もまたガンダムを扱ってみせよう。 当ててみせる。 予算。 沈め。 해피 모션으로 공격. 일단 한 마리 잡으시고. 대형 빔샵에. 이거 이상 迷惑はかけられない. 이거しかないなら. 오케이. 한 마리. 리본즈. 팔로선 아직 못 구했다. 대형 GM 빔샤벨. 탄단. 초강기 돼야 되고. 빔샤벨 데미지가 되게 높다. 아래 파그. 너. 가나. 얘도 해피 모션은 공용. 이케. 3000이면 마무리가 되겠지. 자, 라스트 하나. 奴の動きを追え。そこだ。その行動は予測。